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tiff necked Israel,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드주라노미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iff는 이제 목이 뻣뻣한 거죠. 네, 구부러지지 않는. 뭔가 순종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그냥 자기 자신을 뻣뻣하게 세워서 말을 듣지 않는 뭐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Hear Israel, you are now about to cross the Jordan to go in, and this possesses nations greater and stronger than you, with large cities that have walls up to the sky.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그 너희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민족들은 바로 그들의 성이 하늘까지 그렇게 찌르는 그러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다. 네, 그 벽이 성벽이 하늘까지 찌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거인들이었죠.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성벽을 더 높이 쌓았을 수 있었던 거죠. The people are strong and tall Anakites. 그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큰. 다시 말해서 아나카이트. 아낙족속이다. 아나족속은 이제 네피림 족속이죠. You know about them and have heard it said.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지는 것을 들었다. 뭐라고 말해지냐면 Who can stand up against the Anakites? 누가 아낙족 조선 족속들에 대항하여 설수 있을까? 그냥 너무나 두려운 족속이에요. 단순하게 뭐 2m, 3m 거인이 아니라 그 화석 발견된 거 보시면 뭐 10m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 처음에 카데시 바니아에서 그 모세가 보낸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런 말을 했죠.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네. 사람이 우리 일반 사람이 아낙작손이 보는 앞에서 메뚜기 같았으면 아낙작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but be assured today that Yahweh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across ahead of you like a devouring fire.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e assured today 오늘 확실히 해라. 그런 마음에 확답을 받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안심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서 마치 그 집어삼키는 devouring fire 그런 불로서 파괴하는 불로서 너희 앞에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He will destroy them. 아낙자손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He will subdue them before you. 그가 그분이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And subdue 무릎 꿇게 한다는 말이죠. And you will dry them out and annihilate them quickly as Yahweh has promised you.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히 annihilate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해요. 세상 일, 가정일, 직장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일에 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What can man do to me? 인간이 Mortals,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대부분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After Yehovah your God has done this for you,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신 이후에 Don't say in your hearts, 너희 마음속에 스스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지 말라. Yahweh has given us this land because we are such good people. 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정말 선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No, 아니다. It is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other nations that he is pushing them out of your way. 너희들이 선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의 그런 악함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다. It is not because you are so good or have such integrity that you are about to occupy their land. 너희가 그들의 땅을 막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that 이하가 이시죠. 그것은 너희가 아주 뭐 훌륭하거나 뭔가 너희가 그 강직성, 고결함, 인테그리티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정직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Yahweh your God will drive these nations out ahead of you only because of their wickedness.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신 것은 바로 그들의 악함 때문이다. And to fulfill the oath he swore to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성취하시기 위함이신 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함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참 어리석죠.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6절부터 8절입니다. Know therefore that Yahweh your God is not giving you this good land to possess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그러므로 알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은 너희의 의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라. For 왜냐면 you are a stubborn people. 너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완고한 사람들이다. 완고한 민족이다. Stubborn이 stiff-necked죠. 아주 목이 뻣뻣하게 고든 그런 사람들이다. Remember and do not forget how you provoked Yahweh your God to wrath in the wilderness. 기억하라. 그리고 까먹지 말라.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광야에서 진노케 하게 provoked 자극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아라. From the day you came out of the land of Egypt until you came to this land, this place.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 이곳에 올 때까지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Yahweh. 너희는 여호와께 정말 반역적이었다. Even at Horeb, you provoked Yahweh to wrath. 심지어 호렙산, 시내 산에서까지도 너희는 여호와를 화내게 만들었다. And Yahweh was so angry with you that he was ready to destroy you.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에게 그분께서 너희를 파멸시킬, 멸하실 준비가 되셨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When I went up to the mountain to receive the tablet of stone, the tablets of the covenant which Yahweh had made with you. 자, 여호와께서 너희하고 이제 맺으신 그 언약의 그런 그 돌판, 그두 돌판을 받기 위해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Then I remained on the mountain 40 days and 40 nights. 내가 그 산에서 40주야를 있었지. I neither ate bread nor drank water. 나는 빵도, 다짐해서 음식도, 물도 먹지 않았어. Yahweh gave me the two tablets of stone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그두 돌판을 나에게 주셨지. And on them were all the words which Yahweh had spoken with you at the mountain from the midst of the fire on the day of the assembly. 그곳에는 그두 돌판에는 그 너희가 모인 그날에 그불 가운데서 산에서 너희와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지.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된 거였죠. 자, 그들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It came about at the end of 40 days and nights that Yahweh gave me the two tablets of stone, the tablets of the covenant. 그래서 이제 40일이 끝날 무렵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에게 그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은 바로 언약궤 돌판이다.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죠. 이제 구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약속을 했고, 구두로 이제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두 돌판에 적어서 40일 끝 무렵에 모세가 그걸 받은 거죠.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And Yahweh said unto me,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Arise, 일어나라. Get thee down quickly from hence. 너는 여기서 빨리 내려가도록 하라. For 왜냐면 thy people, which thou hast brought forth out of Egypt, have corrupted themselves. 너의 사람들,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더럽혔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my people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죽이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너의 민족, 네가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너의 모세, 너의 사람들, 너의 네가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무섭고. They are quickly turned aside out of the way which I commanded them.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 길로부터 그들은 너무 빨리 돌이켰다. 너무 빨리 벗어났다. 이렇게 빨리 벗어날 줄 몰랐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됐느냐,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y have made them a molten image. 그들이 그 부어서 만든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 부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였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전부터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계약을 깬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깨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돌이키고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Furthermore, Yahweh spake unto me. 계속해서 거기 더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Saying, I have seen these people and behold, it is a stiff-necked people.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보라, 이는 아주 목이 굳은,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이다. Let me alone. 나를 혼자 내버려두라. That I may destroy them. 내가 그들을 멸하는 거, 멸할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말리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and blot out their name from under heaven. 하늘 아래의 그들의 이름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릴 것이다. 닦아내버릴 것이다. And I will make of thee a nation mightier and greater than they. 내가 너 모세 너에게서 바로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5절부터 17절이죠. 다 기억나시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So I went back down the mountain. 그래서 나는 산으로 내려갔지. While it was blazing with fire. 그 산이 불로 막 타오르고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타오르고 있는 순간에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모세는 그 두려움을 가득 품고 내려가고 있었던 두려움과 어떤 그 모세도 화가 났겠죠. 황당했겠죠. And the two tablets of the covenant were in my hands. 그리고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내두손 안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모세는 이게 믿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당시 여호와께 아, 좀 참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I saw how you had sinned against Yahweh your God. 하지만 내려가서 보니 진짜 그랬던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직접 보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확 벌컥 났죠.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You had made a calf image for yourselves.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구나. You had quickly turned from the way Yahweh had commanded for you.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그 길에서 너희는 너무나 빨리 벗어났다. So I took hold of the two tablets and threw them from my hands, shattering them before your eyes. 그래서 내가 두 돌판을 손에 쥐고, 그래서 내 손에서 완전히 던져버려서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도 산산조각 내버렸다. 예,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예, 모세도 좀 완전히 그 이성을 잃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돌판을 깰 수밖에 없는 게, 그 돌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계약을. 그래서 모세도 이미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나도 깨겠다고 깨버린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였거든요. 네, 계약에서 사인하기도 전에 계약을 어겼어요. 뭐 계약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찢어버리는 겁니다. I fell down before Yahweh as at the first, 40 days and 40 nights.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40일 전에 했던 대로 또 다시 40일 주야로 지금 또 앞에 엎드린 거예요. 80일을 금식하고 있는 거죠. 80일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 없었습니다. I neither ate bread nor drank water. 나는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 Because of all your sin which you sin. 왜냐하면 너희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 때문이다. In doing that which was evil in the sight of Yahweh. 그 죄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런 악인 그것을 너희가 행함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To provoke him to anger. 그분을 화나시게 provoke 자극을 하면서 그 모든 이런 악한 짓을 행했다. For I was afraid of the anger and hot displeasure with which Yahweh was angry against you to destroy you. 왜냐하면 나는 정말 두려웠다. 그 화와 그 뜨거운 displeasure 그런 불쾌감.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려고 너희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그분의 화. 아, 이건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도 너무 두려웠다. But Yahweh listened to me that time also.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때도 역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때도 역시 also 무슨 말입니까?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적을 했죠. 이렇게 이 암송아지를 만드는 그때조차도 하나님 너희를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때도 내 간구를 들으시고 너를 멸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네. 그런데 뭐 잘났다고 자랑하고, 뭐 잘났다고 교만하고, 뭐 잘난 일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럽니까? 네. Yahweh was very angry with Aaron to destroy him. 여호와께서 에론에게도 매우 화를 내셔서 그를 멸하시려고 하셨다. And I prayed for Aaron also at the same time. 난그 당시에 동시에 아론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했다. I took your sin, the calf which you had made. 너희가 만든 그 암소, 바로 너희의 죄를 내가 가져다가 and burnt it with fire. 불로 태워버리고 and stamped it. 그걸 밟아버리고 grinding it very smooth. 그걸 아주 잘게 갈아서 until it was as fine as dust. 그게 완전 먼지처럼 아주 곱게 될 때까지 완전히 갈아버려서 And I cast its dust into the brook that descended out of the mountain.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성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그 행위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두려워했겠죠. 그 모세의 눈에서 아마 불꽃이 막 튀었을 겁니다. 막 불이 활활 타올랐을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이렇게 뒤엎으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겠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You also made Yahweh angry at Taberah, Massah, and Kibroth Hattaarah.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다베라, 마사, 키브로, 하타라는 지역에서 또 화나게 만들었지. When Yahweh sent you from Kadesh Barnea.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카데시 바네로부터 보내셨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하셨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Go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I'm giving you.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가서 소유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이제 그 가나안 앞에 두고 그 모세에게 명하셔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그때를 말하는 거죠. But you rebelled against the word of Yahweh. 하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했다. 그렇죠. You didn't believe him or obey him. 너희는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았다. You've rebelled against Yahweh as long as I've known you. 내가 너희를 아는 한 너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대적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들이 사람보다 훨씬 큰그 포도나무,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가지고 오면서 아, 이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불신하고 대적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도 계속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것이죠. 25절부터 26절입니다. Thus I fell down before Yahweh 40 days and 40 nights as I fell down at the first. Because Yahweh has said he will destroy you. 그래서 너희가 그런 족속이다.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이 고든 뻣뻣한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40 주야로 엎드려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I prayed therefore unto Yahweh and said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드렸지. O Lord, Yahweh, destroy not thy God and thine inheritance. 여호와 주여,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업을 멸하지 마소서. Which thou hast ransomed through thy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으로 당신이 구속하신 ransomed, 구속하신 그 당신의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 Which thou hast brought forth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그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데리고 나오실 때 구속하셨죠. Ransom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바로의 그와 애굽의 모든 그 장남 그 모든 그런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심으로써 그들 대신해서 그들의 대속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27절부터 29절입니다. Remember thy servants Abraham, Isaac, and Jacob.
당신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소서. Look not at the stubbornness of these people. 이 백성의 완고함을 보지 마시고, nor at the wickedness, 그들의 사악함도 보지 마시고, nor at the sin, 그들의 죄도 보지 마소서. Lest the land whence thou bring to us, I'll say. 당신이 데리고 나오신 그 땅, 애굽을 말하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도록이요? Because Jehovah was not able to bring them into the land which he had promised him. 자,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and because he hated them,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he had brought them out to kill them in the wilderness.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다. They are indeed thy people and thine inheritance. 그런데 이제 모세, 이제 그들은 실제 당신의 사람들이고 당신의 유업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Which thou bringest out with thy great power and with thy stretched out arm. 당신의 큰 능력으로, 당신의 그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유업이 아니십니까? 네. 이렇게 여기서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정말,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정말 형편없고, 너는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가나안에 데려가시려고 한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